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82편 진평왕 말기 왕위 계승을 둘러싼 혼란 극본 이상락 연출 이상혁 대왕 마마, 당나라 황제가 보낸 사신이 도착하였사옵니다. 당나라 황제가 사절단을 보내왔다는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작년에 우리 신라에서 친선사절을 보낸 데 대한 담례인가 하옵니다. 그래, 황제의 국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던가? 그러하옵니다, 대왕 마마. 자, 보시옵소서. 대왕 마마를 주국 낭랑공 신라왕으로 봉한다는 내용이 당나라 황제의 국서에 적혀있사옵니다. 그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현갑입니다. 서기 618년 중국 대륙에서는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섭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진평왕은 당나라 고조의 황제 등극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였고 당고조 역시 답방 사절단을 신라로 파견해서 병풍과 비단 등의 선물을 보내 담례합니다. 그리고 다시 서기 624년인 진평왕 46년 앞에서 소개한 대로 당나라 고조가 진평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기를 부여한 것입니다. 당나라와의 정치 군사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에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이야 잘 알려진 내용인데 신라와 당의 협력관계의 바탕이 이미 진평왕 시기에 마련되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나라로부터 자기를 받던 그해 10월에 신라는 다시 백제의 파상적인 군사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백제가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우리 신라의 6개 성을 침공했다 하지 않았느냐? 어찌 되었느냐? 대왕 마마, 그 6개 성 중에서 일부는 백제에 빼앗겼으나 나머지 성들에서는 우리 군사가 백제군에 굴하지 않고 사력을 다해 방어하고 있다 하옵니다. 대왕 마마, 지금 백제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에서 급히 파발이 도착하여 싸운데 전장에서 파발이 왔다고 어찌 되었느냐? 급찬 놀채가 백제군의 공격에 맞서 저항하였으나 결국 수성에 실패하고 전사하였다옵니다. 이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진평왕 46년 10월에 백제가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와서 속함, 앵잠, 기잠, 봉잠, 기현, 혈책 등 6개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이때 3개 성은 함락되고 혹은 항복하였는데 급찬 놀채는 봉잠, 앵잠, 기현 등 3개 성의 군사를 합하여 굳세게 방어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기지 못하고 전사하였다. 백제가 침공하여 두 나라 사이에 격전이 벌어졌던 여섯 군데 성의 이름들을 삼국사기에서는 속함, 앵잠, 기잠, 봉잠, 기현, 혈책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 지역은 어디일까요? 강원대 김창석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그 앵잠이나 혈책성 등 이 위치는 경상남도 그 서부 지역으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이나 진주 쪽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남쪽에서는 백제하고 접경돼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는 그 예전에 그 가야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말기에 사실은 그 지역을 놓고 백제하고 신라 사이에 이제 쟁패가 벌어지던 그런 아주 그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거기를 장악을 하면 일본하고의 그 교통로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노리고 백제가 침공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백제는 신라가 합병한 옛 가야 땅을 되찾아서 남해 바다의 해상권을 강화하려는 계산으로
이들 지역의 성들을 공격해온 것입니다. 백제의 경우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이후 위덕왕과 법왕 시기에는 신라와 전쟁을 했다는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30대 무왕 시기에 들어서면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국력을 재충전하여 신라에 대한 적극 공세에 나선 것이죠. 경북대 이문기 교수의 얘기입니다. 백제와 신라 사이의 아주 끊임없는 전쟁이 지속이 됩니다. 그럴 경우 주된 전장터는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한 동서쪽, 그러니까 경남 지역, 경북의 고령까지 포함을 했어요. 경남 지역 일원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넘어선 전라도 지역, 남원이랄지 구례랄지 이런 지역이 주된 전장터가 한편이 되고, 또 한편은 바로 그 충청도 지역을 놓고 또 끊임없는 그 전쟁을 벌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설물이 되기 전에 서둘러 부두를 떠나야 한다. 무엇들 하느냐? 초강 준비를 서둘러라. 예, 나리. 그건 당나라 황실에 보내는 대왕 마마의 공물이니라. 조심조심 방도록 하라. 나리, 이제 다 됐습니다. 초강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럼 돛을 올리고 배를 띄워라. 돛을 올려라. 오른편에 있는 육지를 바라보며 연안을 따라 올라가도록 하라. 당나라에 갈 신라의 사절단이 배를 타고 출항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평왕 시기에 신라의 사신들은 어디에서 출발하여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으로 가는 긴 행로에 나섰을까요? 그 당시 신라가 대륙의 중원정부와 교류를 하면서 이용하던 거점은 당항진이었습니다. 지금의 경기도 남양만에 있던 포구를 일컫습니다. 물론 해양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도 서해바다 한가운데를 직선으로 건너서 산동반도로 갈 정도의 항해수를 가지고는 있었으나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체로 서해안의 연안을 따라서 운행하는 연안 항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연안 항로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황해도 그 장산꽃 부근에서 서쪽으로 직항해서 산동반도로 들어가는 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안을 따라서 요동반도 끝자락을 넘어가지고 그 오호도를 거쳐서 산동반도로 들어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당시의 경우 황해를 가로질러서 산동반도로 가는 항로는 당시의 항해술로는 그렇게 빈번하게 이용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안 항로를 따라가다가 예전에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지금의 서울 경기 지역을 이제 신라가 장악했기 때문에 당항진을 거점으로 한 당나라와의 교류에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백제는 동쪽 끝에 있사온데 승양이와 이리가 길을 막으니 위나라의 교화를 받을 방도가 없사옵니다. 고구려는 그동안 감히 남방을 넘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점차 강성해져 드디어 우리 백제를 침범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서로 원한을 맺고 화가 계속된 지 30여 년 만에 이제 재물은 다 떨어지고 힘도 다 되어 군박해졌사옵니다. 빨리 군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백제의 계로왕이 부귀에 보낸 국서의 내용 일부였습니다. 위나라와 친근하게 교섭하고 싶어도
바닷길이 막혀서 맘 놓고 교섭을 할 수 없으니 답답하다는 내용입니다. 백제에서 위나라로 가는 바닷길을 고구려가 중간에서 방해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와 유사한 내용의 기록이 신라 본계에도 올라 있습니다. 진평왕 47년 11월 사신을 당나라에 파견하여 조공하였다. 이때 고구려가 신라에서 당나라로 통하는 길목을 막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번번이 침입하려 한다고 당나라에 호소하였다. 당항진을 출발한 신라의 사신선을 고구려가 도중에 막아서서 방해했다면 그 길목이 어디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남양만에서 출발을 한다면 거기서 쭉 북상을 해가지고 이 황해도 지역을 통과를 해서 압록강 하류 지역까지 올라간 다음에 다시 요동반도로 내려왔다가 거기서 아마 묘도열도를 통해서 산동반도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루트를 이용을 할 때 고구려가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충분히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고구려의 왕성이 평양성이었고 그래서 뭐 대동강 하구 쪽이나 아니면 그 황해도 거기가 장산곶인가요? 그쪽 지역에서 이제 수군을 이용해서 차단을 하면 신라 쪽에서는 뭐 당나라 쪽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장산곶을 당시에 무어라 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그 지점은 백제나 신라가 중국으로 가는 해상 통로를 고구려가 도중에 방해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는 중국에서 백제나 신라로 가는 사절단의 통행 역시 이 지점에서 차단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백제 개로왕이 부귀에 보냈던 국서의 또 다른 대목을 살펴볼까요? 지난 경진년 이후로 백제 서쪽 경계에 있는 소석산 북쪽의 바다에서 시체 10여 그를 발견했고 동시에 의복, 기물, 말안장, 말굴레를 주워 살펴보니 고구려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들으니 이것은 위나라 황제가 보낸 사람이 우리 백제에 오다가 고구려가 도중에 길을 막았기 때문에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라 하오니 비록 확실한 말은 아니오나 매우 분개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나라의 왕은 고구려를 만만하게 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제 개로왕의 이러한 원군 요청에도 불구하고 좀 더 두고 보자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의 진평왕 48년조에는 이런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진평왕 48년 7월에 다시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니 당고조는 주자사를 신라에 파견하여 고구려와 서로 화친하라고 권했다. 그런데 구당서 신라전에는 백제와 신라가 원수지간으로 돌아서게 된 내력을 신라 사신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올라 있습니다. 지난날 백제가 고구려를 치러 갈 적에 신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는데 오히려 신라는 군사를 동원하여 백제를 접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두 나라는 원수지간이 되어 늘 서로를 공격하게 되었으며 그 후 신라가 백제의 왕을 잡아다 죽였기 때문에 그 원한이 이로 말미암아 더 깊어진 것이옵니다. 구당서의 이 기록을 입증이나 하듯이 백제는 숨쉴 새도 없이 신라에 대한 공세를 계속합니다. 그래, 이번 주제성 싸움은 어찌 되었느냐? 대왕마마, 군사를 지휘하여 성을 방어하던 성주가 백제군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전사하였사옵니다. 뭐라? 성주가 전사를 해? 진평왕 48년 8월에 백제가 군사를 일으켜 주제성으로 쳐들어오므로 성주인 동소가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맞아 싸웠으나 전사하였다. 그러나 백제의 공격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왕마마! 백제 장군 사거리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서쪽 변방의 두 군데 성을 빼앗고 남녀 300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하옵니다. 그렇다면 백제의 이와 같은 파상적인 공격에 대해서
신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진평왕 49년 6월에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도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였다. 신라의 경주에서 당나라의 장안까지 왕래하는데 아주 많은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신라의 사절단이 파견되었다가 당나라로부터 돌아오는 데만도 여러 달이 소요됐을 텐데 이 시기에 신라는 사신을 파견한 지 다섯 달도 안 되어서 또다시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급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나서부터는 백제 고구려가 모두 신라의 적대 세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특히 7세기로 접어들게 되면은 백제의 집요한 공격이 계속되었을 뿐 아니고 고구려에서도 온달의 전사로 상징이 되듯이 신라에게 빼앗긴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즉 한반도 내에서 신라의 입지는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는 방법으로서는 역시 중원의 대세력과 결탁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라의 적은 백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고구려가 당나라로 가는 신라 사신선의 항해를 막았다는 대목을 소개했는데요.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모두와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 것입니다. 신라가 고구려와 갈등을 보인 데는 앞에서 이문기 교수가 언급했듯 고구려 장수 온달이 전사한 전투에서 그 원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온달 열전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영양왕이 즉위하자 온달이 아뢰었다. 지금 신라가 우리 고구려의 한수 이북 지역을 차지하여 자기들의 군현으로 만들어버려 싸웁니다. 하여 그곳에 우리 백성들이 통탄하면서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 저를 어리석고 불초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군사를 주신다면 단번에 우리 땅을 도로 잡겠사옵니다. 그러자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 온달이 길을 떠날 때 맹세하였다. 계리 편과 중령 서쪽의 땅을 우리 고구려에게 귀속시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사옵니다. 온달은 드디어 진격하여 아단성 밑에서 신라군과 싸우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다.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가 전투를 벌이는 틈을 이용하여 신라가 차지해버린 바로 그 한수 이북의 땅에 대해서 고구려가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니 당나라와 협력관계를 맺는 데에서 그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때부터 당나라하고 어떤 군사 동맹까지 염두에 뒀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이 이제 구체화되는 것은 이 진덕여왕 때 그때가 돼야지 비로소 이제 구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외교 활동을 벌이면서 여러 이제 동맹국들을 수소문하게 되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아직 그건 아니었고요. 당장 그 고구려하고 백제의 군사적인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그 후원 세력이랄까 아니면 특히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구려를 배후해서 견제해 줄 수 있는 세력으로서 당나라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신라와 당나라가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나 백제에 대항하자는 관계까지 발전한 단계는 아니었다. 김창석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진평왕 중후반에 들어오면서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군사 거점들을 빼앗기거나 패전을 거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싸움이 바로 진평왕 51년에 벌어졌던 고구려와의 낭비성 전투였습니다. 대왕 마마, 지금껏 우리는 고구려와 백제의 군사 공격을 당하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고구려에게 우리 신라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사료되옵니다. 내성 사신의 의견은 잘 알겠으나 그러다 고구려와 전면전이 발발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겠소? 더구나 백제 또한 우리 신라에 대한 침공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지경이 아니오. 대왕 마마, 설령 우리가 고구려와의 접경에서 전쟁을 벌인다 하여도 고구려가 중앙의 군사를 파견하여 대응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지금 고구려는 당나라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사옵니다. 좋소. 그러면 어느 지역을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소? 낭비성으로 쳐들어가서 우리 신라의 군사 요충지를 확보하였으면 하옵니다, 대왕마마. 낭비성이라. 좋소. 그럼 이번 낭비성 침공 작전은 김용춘 대장군 지휘하에 군사를 움직여서... 대왕마마, 이번 작전은 소장뿐만 아니라 김서현 대장군도 함께 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오. 김서현 대장군과 함께 출정해서 반드시 승전보를 안고 돌아오도록 하시오. 명심하게 싸웁니다, 대왕마마. 그런데 이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 신라 장수들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군 김용춘은 훗날 무열왕이 되는 그 유명한 김춘추의 아버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대장군 김서현은 신라 삼국 통일의 주역인 김유신의 아버지입니다. 거기다가 김유신이 최초로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전쟁이 바로 이 낭비성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고구려군이 성문 밖에다 진을 치고 있다. 섣불리 접근했다간 저들의 간계에 넘어갈 수가 있을 것이니 우리도 여기다 진을 치고서 공격 전략을 궁리해야겠다. 네, 고구려 군사가 성 밖에다 군사들을 버려 세우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기세가 매우 강해 보였다. 그러자 아군은 이를 바라보고 크게 두려워만 할 뿐 싸우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였다. 그때 김유신이 나섰다. 장군! 소인이 듣건대 옷깃을 떨쳐야 가죽옷이 바로 잡힌다 했고 벼리를 들어야 그물이 펴진다 했습니다. 소인이 바로 그 벼리와 옷깃의 역할을 할 것이옵니다. 이리야! 김유신은 말에 올라 칼을 빼어들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싸우기를 세 번이나 하였는데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적장의 목을 자르거나 혹은 적장수의 깃발을 빼앗아 가지고 나왔다. 김유신을 보았느냐? 어찌 너희들도 김유신처럼 용감하게 나서 싸우지 못하느냐? 북을 울려라! 모습을 바라보던 장병들은 그 승리의 기회를 타서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며 진격하여 5천여 명을 베어 죽이고 성을 함락시켰다. 그러니까 이 전투는 말하자면 김유신의 화려한 데뷔전이었던 셈이죠. 이 전쟁에 김춘추가 참여했다는 기록은 없고 단지 김춘추의 아버지인 김용춘이 대장군으로 군사를 지휘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두 집안이 예사롭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김유신이 성장을 하면서 그 정치적인 그 스폰서가 됐던 게 김춘추였고요. 김춘추는 또 역으로 김유신의 군사력을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서로 그 상부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어떤 연결고리가 맺어지는 그 전투가 바로 이때 낭비성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용춘, 김용춘이 출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서현은 김유신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김유신이 또 부장군으로 이때 출전을 하고 있어서 이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였겠지만 그 김춘추 가문하고 김유신 가문이 그 정치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 싹이 이때부터 트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평왕 53년 7월 당나라에 갈 신라의 사절단이 출발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사절단에는 두 명의 여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왕 마마, 소녀, 어명대로 당나라로 떠나겠사옵니다. 하직 인사드리옵니다, 대왕 마마. 그래, 당나라 황실에 가서 행하는 너희들의 행실이 우리 신라를 대표하는 것이니 그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의연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니라. 명심하겠사옵니다, 대왕 마마. 자, 이 여자들은 왜 신라 사절단의 일원이 되어서 당나라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삼국사기에는 사신을 당나라로 파견하였는데 아름다운 여자 두 사람을 바쳤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고대의 경우 국가 간의 교류에서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아름다운 여성을 바치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에서 바친 이 두 명의 여성에 대해서 당태종 이세민이 보인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삼국사기 내용을 마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당나라의 사신 위징은 당태종에게 신라에서 바친 그 두 여성을 받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당태종은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참고로 당태종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 수풀림자, 고을읍자의 이 부분 지금의 베트남을 일컫습니다. 저 이무배에서 바친 앵무새도 쓸쓸한 심정을 부르짖으면서 자기 나라를 그리워하는데 하물며 이 두 여자가 가족과 친척을 이별하는 것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당태종은 신라의 사절단과 함께 여자들을 돌려보냈다. 삼국사기에 적힌 내용이 이상과 같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당태종은 자기 나라의 백성도 아닌 멀리 신라에서 온 두 여자가 고향과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며 지낼 것이 마음이 아파서 돌려보낸 대단한 현군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을 조공의 일환으로 바치는 사례는 역사 속에 흔히 나오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역사 속의 조공으로 바쳐진 여인들 공녀는 그 나라에서 결국은 받아들여져서 행복하지 않았던 삶을 영위했던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당태종의 경우에는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통치자였다, 황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제스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같은 내용을 중국 사서인 구당서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어서 이 두 여자가 왜 당나라에 바쳐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당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관 5년에 신라 진평왕이 사신을 보내어 여학공 두 사람을 바쳤는데 모두 머리가 새까만 미인이었다. 태종이 이렇게 말하였다. 침이 들으니 성색을 즐기는 것은 덕을 좋아함만 갖지 못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두 여자는 돌아갈 길이 산천으로 가로막혀 있으니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겠는가. 얼마 전에 이무배에서 바친 하얀 앵무새도 고향을 그리워하며 제 나라로 돌려보내줄 것을 호소하였다. 새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사람의 정이야 오죽하겠는가. 짐은 그들이 멀리 떠나와서 외롭게 친척을 그리워할 것을 생각하니 불쌍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 마땅히 사신 편에 보내서 제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그러니까 신라에서 그저 미인을 뽑아 보낸 것이 아니라 신라의 음악을 연주할 줄 아는 두 여성 악공을 보냈던 것입니다.
악공이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신라의 고유한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악사를 당나라에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친선의 의미가 강한 것이죠. 그리고 당태종이 그걸 이제 받지 않고 다시 돌려보냈다. 그것은 다분히 그 이 중국적인 시각이 이 가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위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건의를 했다는 것인데, 위징은 당 그 태종 때에 아주 그 현신으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징이 그만큼 훌륭한 그 신하였다. 그다음에 그것을 이 물리치지 않고 그 간언을 그대로 받아들인 태종은 또 얼마나 훌륭한 황제이냐, 이거를 이제 내세우기 위한 중요한 그 소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사가들이 당태종 이세민이 그만큼 위대한 현군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기록을 사서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진평왕 말년에 왕에게 직언을 간했던 충신 한 사람을 소개하기로 하죠. 우선 그 인물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평왕이 즉위한 직후의 기록 한 줄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진평왕 2년 2월에 왕은 친히 내을 신궁에 제사를 지내고 이찬 후직을 병부령으로 삼았다. 진평왕이 즉위하자마자 병마에 관한 책임을 맡길 만큼 신임했던 병부령 김우직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말년에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삼국사기 열전의 김우직 편을 살펴보기로 하죠. 김우직은 지중왕의 증손이다. 그는 진평대왕을 섬겨 이찬이 되었다가 병부령으로 전임되었다. 그런데 대왕이 사냥을 몹시 좋아하자 김우직이 왕에게 간하였다. 대왕 마마, 옛날 임금들은 하루에도 만 가지 정사를 보살피되 반드시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앞일을 크게 염려하셨습니다. 좌우의 바른 선비를 두고 그들의 바른 말을 받아들였으면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감히 아니라고 편안한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과 덕으로 정사를 펴서 국가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인은 좌우에 간신을 두고 정사를 그르치고 있다는 얘긴가? 대왕 마마, 지금 대왕 마마께서는 매일 광부와 포수를 데리고 매와 사냥개를 놓아서 꼰과 토끼를 잡기 위해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스스로 일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어옵니다. 지금 과인이 사냥 다니는 것을 탓하고 있는 것인가? 노자는 말 달리며 사냥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서경인 안으로 여색에 빠지거나 밖으로 사냥을 일삼는 것 가운데 한 가지만 저질러도 망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하였사옵니다. 사냥은 안으로 마음을 방탕하게 하고 밖으로 나라를 망치는 것이니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대왕 마마께서는 이를 유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왕은 김우직의 말을 듣지 않았다. 김우직은 다시 간절하게 충언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후직이 병들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을 때 자기의 세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내가 신하로서 임금의 단점을 바로잡아주지 못했구나. 아마 대왕은 놀고 즐기는 일을 그만두지 못하여 폐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걱정이로구나. 내 죽어서라도 꼭 임금을 깨우쳐 주려고 하니
너희들은 내 시체를 대왕이 사냥 다니는 길 옆에 묻도록 해라. 세 아들은 그의 유언대로 실행하였다. 그 뒤 어느 날, 진평왕은 사냥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어디선가 어렴풋한 소리가 들려왔다. 대왕은 가지 마시오. 사냥을 가서는 아니되오. 아니, 이게 어디서 나는 무슨 소리냐? 저쪽에서 들리는 소리였사옵니다. 저쪽이라니, 어디 말이냐? 저쪽은 이찬 김우직의 무덤이 있는 곳이옵니다. 진평왕은 이어서 김우직이 죽을 때 남긴 말을 전해들었다. 대왕이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그대는 살아서 충성으로 간언을 하더니 죽어서도 과인을 잊지 않으니 과인에 대한 사랑이 깊고도 지극하도다. 과인이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무슨 낯으로 그대의 영령을 대하겠는가? 왕은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았다. 열전편의 김우직 이야기가 이상과 같습니다. 기록된 대로라면 김우직은 사냥을 즐기는 진평왕에게 날마다 광부들과 함께 사냥이나 다닌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부란 미칠 광자에 지아비 부자를 쓰고 있으니 신하가 임금에게 건네기에는 너무 서슬푸른 말인 듯 보입니다. 어쨌든 병부령 김우직은 사냥을 즐기는 진평왕을 죽어서까지 호되게 나무라고 있는데 과연 임금이 사냥을 다니는 것이 이렇듯 나라를 망칠 만큼 지탄받아야 할 행위였느냐, 이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고대 국가의 임금에게 있어서 사냥이란 그저 짐승을 잡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내용의 전문가 의견을 여러 차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김창석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고대 국왕이 뭐 순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렵을 벌이는 그런 사례들은 기록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그 뭐 오락이나 스포츠의 차원은 아니고 특히 삼국 초기에는 어떤 그 지방 통치의 목적, 그리고 군사 훈련의 목적, 그리고 그 군사들을 국왕의 지휘권 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게 전부 가미가 되어 있는 아주 그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였습니다. 또 종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렵을 벌일 때 그때 이제 잡은 사냥감들, 잡은 그 짐승들을 가지고 하늘에 또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런 종교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이런 좋은 목적과 순기능이 깃들여 있는 것이 왕실의 사냥이라는 행사일진데 삼국사기 김우직 열전에는 어째서 임금이 사냥하는 것을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인 양 매도하고 있을까요? 이문기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왜 사냥에 대해서 견제 발언을 했을까? 이것은 바로 진평왕의 당시 정치 운영 구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직은 김씨 왕족으로서 병부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평왕은 자기 측근 세력, 근시 세력을 양성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시위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측근 군사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렵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고 이것은 진골귀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병부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문기 교수의 견해에 따르자면 병부령 김우직은 사냥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이 아니고 진평왕이 귀족 세력을 두루 아우르지 않고 측근 신하들만 데리고 편당을 지어서 사냥터로 휩쓸려 다닌 것을 비판했다는 얘기죠. 아마도 왕과 함께 사냥에 나선 사람들을 미칠광자의 광부로 표현한 것도 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바꿔 말하면 김우직 열전에 실려있는 그 이야기는 당시 신라 조정의 역학관계를 바탕에 깔고 해석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창석 교수의 견해는 다릅니다. 당시에 신라의 정치 이념이나 지배 체제가 삼국 초기하고는 분명히 달라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교적인 윤리나 정치 이념에 입각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신화 중에서는 요구하는 그런 그 그룹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진평왕이 왜 이렇게 그 전렵에 힘을 쏟았는지 그건 또 이제 별도로 한번 고찰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당시에 진평왕이 딸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뭐 무력감이랄까요? 자기가 그 진종이라고 그렇게 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하고는 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실망,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그 행위였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함께 사냥 나간 군사들의 훈련 상태도 점검하고 국왕으로서 사냥 나간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재확인하고 지방 관리들의 임금에 대한 충성을 다짐받는 등등의 목적으로 왕이 사냥을 자주 했던 것은 삼국시대 초기의 일이고, 진평왕 시기에 이르면 국가체제가 정비되어서 유교적 통치념이 자리잡고 있는 때여서 임금이 자주 무리를 이끌고 사냥을 나가는 행위는 충분히 지탄받을 만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때는 왕이 무리를 이끌고 사냥을 다님으로써 왕권이 강화된다고 믿는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평왕이 신라 초기 임금들처럼 사냥에 빠져 있으니까 김우직이 직언을 간한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뿐만 아니라 버풍왕은 불교를 공인하면서 살생을 금한다는 영을 내린 바 있었는데, 석가족을 자처했던 진평왕으로서 동물을 살생하는 사냥에 나선다는 것은 불교적 측면에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진평왕은 왜 제위 말기에 자포자기식으로 사냥에 탐닉하면서 국사를 소홀히 했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뒤에서 따져보기로 하죠. 대왕 마마, 큰일이라 싸웁니다. 큰일이라 하였느냐? 고구려나 백제군이 또다시 몰려오고 있기라도 한다는 얘기냐? 대왕 마마, 그것이 아니었고, 우리 신라 조정 내부에서 반란을 꾀하는 무리가 있다 하옵니다. 뭐라? 모반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이냐? 그 주모자가 누구라고 하더냐? 이찬 칠숙과 이찬 석품이라 하옵니다. 이찬 칠숙과 석품이 감히 과인을 배반하고 모반을 꾀했다는 말이냐? 이런 배은 망덕한 놈들을 보았나? 여봐라! 부르셨습니까, 대왕 마마? 당장에 날랜 군사를 데리고 가서 칠숙과 석품을 잡아오도록 하라. 뭘 꾸물거리느냐? 빨리 가서 잡아오지 못할까? 예, 대왕 마마. 이리야! 이 모반 사건은 사전에 그 계획이 발각되어서 큰 유혈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찬 칠숙이 석품과 더불어서 모반을 꾀하다가 왕에게 발각되었는데, 먼저 칠숙을 잡아서 동시에서 차명에 처하고 아울러 구족을 멸하였다. 그렇다면 함께 모반을 꾀했던 석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때 이찬 석품은 도망하여 백제의 국경에 이르렀으나 처자를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서 총산이라는 곳에 돌아왔다. 그곳에서 한 나무꾼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나무꾼으로 가장하여 나무짐을 지고서 몰래 집으로 돌아왔다가 붙잡혀서 역시 차명되었다. 이 모반 사건은 그 주모자 두 명이 붙잡혀서 차명을 당함으로써 진평왕의 위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채 처리가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골 귀족으로서는 최고위급에 해당하는 이찬 등급의 두 인물이 어째서 모반을 꾀했는지 그 이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왜 반란을 계획했을까요?
이미 학계에서는 견해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무렵이 되면은 진평왕이 선덕여왕, 자기 딸인 덕만에게 왕위를 물려줄 후계 구도를 굳혀나가는 시기입니다. 즉 여성에 대한 왕위 계승 구도가 거의 굳어져 가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이찬 칠숙과 석품의 모반 사건으로 표출이 되었다. 이때가 진평왕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이었기 때문에 진평왕은 이제 노쇠하여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모반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진평왕 관련에 일어난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진평왕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데에 기인합니다. 진평왕에게 아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평왕의 이름은 석가모니의 아버지 이름과 같은 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인 왕비의 이름은 석가모니 어머니의 이름과 똑같은 마야 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진평왕과 왕비 사이에는 아들이 그것도 석가모니와 같은 성인이 탄생해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오, 이제야 왕비가 왕자를 출산하였구나. 여봐라! 예, 대왕마마. 오, 그래. 왕비의 건강은 어떠하냐? 왕자를 순산하였느냐? 대왕마마,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송구하다니 무슨 소리냐? 왕비의 건강에 문제라도 있는 게냐? 그것이 아니오라. 왕비 마마께서. 답답하구나. 어서 구하지 못할까? 왕비 마마께서 왕자님이 아닌 공주님을 출산하셨사옵니다. 뭐라? 공주가 태어나? 그럴 리가 있느냐? 과인의 핏줄은 찰자리 종으로서 석가모니와 같은 종족이거늘 당연히 첫아이는 석가모니와 같은 왕자여야 할 것이니라. 공주라니 그럴 리가 없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라. 진평왕이 훗날 선덕여왕이 되는 첫딸 덕만을 얻었던 것은 아마 그의 나이 20세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평왕은 스스로 자신의 조상은 전륜성왕이며 자신과 형제들은 석가와 같은 종족이라고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래 석가는 가필라 왕국의 정반왕이었던 백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진평왕은 당연히 석가 종족인 자신의 첫 아이 역시 아들이어야 한다고 믿었겠죠. 그런데 첫 딸을 덜컥 낳고 말았으니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석가모니의 경우 남자 형제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진평왕은 딸만 두 명 혹은 세 명을 낳게 됩니다. 부인이 마야 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부모란 말이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는 왕자가 태어나야 하고 그 왕자가 이제 석가와 같은 불교적인 성인의 그 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진평왕은 딸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선덕 여왕이 되는 그 덕만 공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카라도 있었으면 좋은데 조카도 없습니다. 그 동생이었던 이 백반이나 국반도 왕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성골 출신의 남자 왕자가 왕위를 잇던 전통이 끊어질 그런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만일 진평왕이 말년 즈음에 사냥에 탐닉한 채 국사를 소홀히 했다면 스스로를 석가 종족과 같은 찰제리종, 즉 진종이라 믿었었는데 석가를 탄생시키기는커녕 딸만 낳게 되자 거기서 비롯된 충격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드디어 왕위 계승자를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왕 마마의 육체가 미령하여서 언제 비상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왕실에 옥좌를 물려받을 태자가 없으니 미리 그 대책을 세워두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마땅히 왕족, 즉 성골 귀족 중에서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골 귀족 중에서 왕위를 잇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왕위를 물려받을 만한 성골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왕 마마의 직계 왕자가 없음은 물론이고 대왕 마마 형제의 핏줄인 조카마저 없는 터에 어찌 성골에게 왕위를 물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요? 그러면 어찌해야 한다는 게요? 마땅히 화백회의에서 의논하여 누구로 하여금 왕권을 이어받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골이 아닌 진골 귀족에게 왕권을 넘기자는 것이요? 대왕 마마께 친자도 없고 조카도 없으니 마땅히 진골 중에서 적임자를 뽑지 않을 도리가 있겠소? 어찌 성골 중에서 왕위 계승권자가 없다 하시오? 누가 있어? 혹 대왕 마마께 감춰놓은 왕자라도 있다는 말이오? 대왕 마마께는 공주님이 계시오. 첫째 따님인 덕망공주는 왕권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고 말고요. 지금 무어라 하였소? 여자를 왕으로 세우자는 말이오? 대왕 마마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신 적이 있소? 대왕 마마께서도 덕망공주에게 옥좌를 물려주겠다는 생각을 천명하신 바 있소.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조사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여왕을 세우다니 정말 후무한 일이요. 아자, 이럴 게 아니라 대왕 마마의 진위를 확인합시다. 물론 과거의 전통대로 왕의 계승권자 결정을 화백회의에 맡겨주면 별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진평왕이 자신의 직계가족, 즉 성골을 지나치게 신성시해 놓았기 때문에 공주일지라도 성골에게 왕위가 돌아가야 한다는 쪽과 화백회의 중론을 쫓아 진골 귀족 중에서 왕위를 이을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논란 와중에 공주의 왕위 계승을 극력 반대했던 진골 귀족 중에서 이찬 칠숙과 석품이 반란을 모의했다가 발각되어서 차명에 처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진평왕은 재위 54년째인 서기 632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진평왕 54년 정월에 왕이 돌아가심으로 시호를 진평이라 하고 한지에 장사 지냈다. 여기서 한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지금의 경주 시내 어느 장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앞서 버풍왕, 진흥왕, 진지왕과 마찬가지로 진평왕의 경우에도 왕이 돌아가시자 시호를 진평이라 하였다라고 삼국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이 시간부터는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 치세의 신라 역사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이종성, 이지환, 주재규, 김석환, 백승철, 정영석, 장민혁, 남도형, 정성훈, 김태영, 이문희, 최정현, 배진홍, 양유진, 낭독 강유경, 음악 박복규, 효과 신연파 노동걸, 기술 김남희.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82편 진평왕 말기 왕위 계승을 둘러싼 혼란. 이상락 극본, 김연갑 진행, 이상여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